안녕하세요. 닥터 코뿔소입니다.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종아리나 발가락에 쥐가 나는 경우가 원인이 보행 습관에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걸어야 종아리나 발가락 쥐가 나는 걸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을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종아리나 발가락에 쥐가 나는 분들을 보면 보통 이제 보폭이 좁고 보폭이 좁으면서 이제 종아리와 발가락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땅바닥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질질 끌듯이 걷는 경우들이 흔한데요. 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 상대적으로 작은 종아리 근육이 뭉치고 경직이 되고 혈관을 압박을 하면서 쥐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큰 근육인 허벅지랑 엉덩이를 사용한 보행은 종아리의 긴장을 풀어주고 과도한 사용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항상 보폭을 넓게 걸으시고 운동화 꼭 착용을 하셔야 되는데 크록스나 슬리퍼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나 발가락이 긴장을 항상 유지시켜주는 안 좋은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 운동화를 신고 보폭이 넓은 걸음을 걸으신다면 밤이나 뭐 아니면 보행 중에 쥐가 나는 일을 굉장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상 보행 시 이 뒤꿈치가 먼저 닿도록 걸어주셔야 종아리가 긴장이 풀렸다, 또 긴장이 됐다, 긴장이 풀렸다, 긴장이 됐다 이런 반복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보행 시 뒤꿈치가 바닥에 먼저 닿도록 보행을 해주셔야 종아리가 계속 긴장한 상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아리 쥐가 나는 보행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보폭을 넓게 하고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는 보행 습관을 들이신다면 자다가 쥐가 나거나 뭐 걷다가 쥐가 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